성을 둘러싼 다른 생각들. 2000년대 초반에 런던에 사는 대원의 젊은이가 그랬듯이 나 역시도 20대의 거의 전부를 셰어하우스에서 살았다. 성은 대화의 등골 주제였고, 우리는 주로 은혜 같은, 은어 같은, 농담, 암호 같은 말로 위해서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셰어하우스 거실에는 크고 화려한 거울을 벽삼아서 각자 남편이라고 부르는 최애 연예인 사진을 가져다가 도배했다. 우리에게 차나 좀 우려볼까라는 말은 아는 사람만 복수를 터뜨리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농담이었다. 차는 차를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성적인 혐의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침대가 삐걱거린다고 킥킥했고, 아침 일찍이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또 이런 낄낄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네요. 끊임없이 키득거리고 또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공동생활이라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보러 자란 1990년대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이를테면 브랜드 같은 TV 시리즈로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젊고 매력적이었으며 백인이고 이성애자였다. 뱀파이어 해결사는 특히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데 주인공 버피가 처녀성을 잃자 버피의 남자친구는 글자 그대로 악마가 되어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한다.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한 대목은 사회 규범이 시리즈 곳곳에 스며들었음을 잘 보여준다. 연인 사이인 동성의 윌로우와 타라는 친구들에게 속이 빤히 드러나는 핑계를 대며 그것을 집으로 간다. 비피의 10대 여동생 대는 그들 향해서 꽤 낭만적이야라고 한다. 그러자 비피와 친구 젠들은 더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끼어들며 소름 끼친다는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뭐가 아니라는 건가? 그러니까 말은 내 주변이 낭만적이지 않다는 뜻인가? 아니면 10대 더니 이것을 안전하도록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함유된 그 관계를 둘러싼 규범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0년대의 한 연구는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정성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기초로 저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본질과 성활동의 빈도라는 두 가지 주된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인지 정상인지 하는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 저마다의 방식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영화 스크린 정신과 의원, 소파 위의 교회 강단, 병원 수술실 길모퉁이 빈 클리닉 같은 다양한 곳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들을 취약하여 반쯤은 이해하고 반쯤은 받아들이며 반쯤은 무시하는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연구 보고서는 정상성이라는 관념이 얼마나는 도덕성이라는 관념을 지배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지. 성의 역사가 강제와 통제로 뒤를 켜온 과정은 건강한 성인이라 모두가 마땅히 쌍방 합의에 따른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그 근대 서구의 과정들을 무색하게 한다.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자신의 그 관심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찌 할지 모른다. 예전에 막 새로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침대에서 이런 것을 보고 움찔하는 바람에 지구멍이라도 찾아들어가고 싶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연구용이야. 나는 말을 들어봤다. 그는 불편한 듯이 대화 주제를 바꿨다. 소호의 지저분한 책광에는 유리창을 빼곡히 그리고 있는 진지한 책더미들 사이로 은밀하고 쑥스러운 기운을 풍기는 이질적인 잡지들이 책장 꼭대기 칸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끼워 넣어야 신문, 영화, 책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만약에 2015년에 당시 영국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이 대학 재학 시절에 적은 돼지 입속으로 이것을 신체의 해부 확산, 그의 다른 신체의 부위를 밀어넣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면 여론이 그저 엄청난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일부라고 여기면서도 처음부터 하고 은밀하게 숨겨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대개의 경우에 이것은 여전히 다친 문 뒤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난과 오해. 루이스 스위스 로잔의 사는 시기광이었다. 1950년대에 17살이 된 그는 얼마든간에 행복했다. 아마 요즘이라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에 자위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그들의 나이였다면 필시 쑥스러워했을 것이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수상쩍어 보이게 만들었기에 얼마 후면은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루빈스키 그런 스캔들에서 연루되었던 그리턴 대통령조차 이것이 공론화될 수 없게 막은 것일까? 200년이 넘는 동안에 이것은 모든 면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져왔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정상적이었다. 시기광 루이의 사례는 1760년대 티소가 프랑스어로 처음 출간한 티소의 책은 이것이 의학상 관심의 대상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판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막연히 불쾌한 또 비행전도로만 여겨졌을 뿐이다. 다행히 오나니아는 이것에 대한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는 아주 간단한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을 항상 안심시켰다. 사실이 이러했음에도 오나니아가 촉발한 이것은 공포증은 18, 19세기에 의료계를 사로잡았다. 역사가 토마스 로커는 도덕성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규제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한 시대에 이 사람들의 신경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자제력은 이제 개인의 문제였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이상 외부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기적이고 방종한 개인이 사회에 가를 서 있는 위협을 상징하게 되었다. 1861년에 정신병원 원장 로버트 리치는 정신 이상으로 자신의 병을 입원한 환자 중에서 119명이나 이런 것에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위의 무서운 결과를 계량화한 초기의 시도였다. 19세기 마지막 10년쯤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다. 여전히 불쾌한 행위였지만 의사들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육체를 소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선동적인 언어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한편 정신과에서 데이비드 옐로이스는 치료 불가능한 병폐라고 했다. 이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했다. 그런 자들은 친한 친구도 없고 감히 결혼할 꿈도 꾸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의 유쾌하고 정상적인 질문을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중독자로 바꿔버린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1912년에 출간된 오나니아는 자기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엘리스는 자기 성이라는 자신의 육체를 자극해서 성적인 몽상과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트는 앨리스의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고소고 세계 전쟁을 휩쓸며 유명스럽게 될 이런 충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앨리스와 달리 프로이트는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자유는 모든 노동에 거치하는 성적인 발달 단계의 한해로 성적인 위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였다. 자신을 향한 자기 대상의 것은 아동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 자신의 신체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넘어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충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가 되고 한참이 아니라서도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 행위를 극정스러워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고상 스토프는 1918년에 출간하고 나서 수천 명의 영국인에게 비만 편지를 받았다. 자위로 인해서 저의 피곤하거나 창백하고 저는 끔찍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제가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라면 젊은이 걱정은 정신 건강이 약해진 탓으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기분 저하에 동반되는 두통과 눈의 통증 신체적인 흥분 상태가 모두 자신의 이 습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자위가 처리하는 성적인 신경쇠약을 비롯한 다른 의학적인 위험들을 경고하는 시사하는 병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발행된 신문과 이 관련 주간지들에 여전히 버섯이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이 젊은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결국 빠져나와야 하는 유쾌하지 못한 당이라는 시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유생의 조언은 빅토리아 시대의 의학 서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해롭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은 관계를 파괴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부추기게 하는 점에서 여전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다. 200년이 지나는 사이에서 태도는 변했다. 많은 성적인 제약 중에서 하나에 불과했던 이것은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되었고 심지어 생명의 치명적일 수 있었다. 이것은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켜서 신경질환을 야기하는 동시에 이기적이고 비밀스러운 반사회적인 행동을 형성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에도 이것은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걱정하는 10대나 성인에게 똑같았다. 이렇게 발기불능의 상태를 유발하고 심장병을 일으켰나? 1970년대에 고민 상담가들이 1980년대에 성교육자들은 여전히 이런 고민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쪽의 의학적인 태도가 남긴 오랜 유산이었다. 자, 동성애는 죄인가? 1870년에 4월 28일 젊은 숙녀 두 명이 런던 스트랜드 극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런 건데, 이런 두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지. 오늘날에 우리는 두 사람에게 트랜스나 게이 또는 보다 간단하게 키우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체제 인사들과 관련해서 다 1839년 42년에서 44년에 일어났던 레베카 폭동에서 그것은 세력의 러다이트 운동 세력과 아일랜드 발련 세력처럼 경찰 역시 여성복 차림의 남성들이 변장한 상태로 도둑질과 사기 같은 보다 세속적인 범죄를 저질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이를테면은 페니가 서들리가 체포되어서 올 당시에 경찰들은 그들이 정무사회 체계단인 속한 점동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보통과 파워크의 재판을 의심이 심장하게 만든 것은 보통과 파워크를 비롯한 6인의 공동 피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재판이 과거는 다르게 관련자들의 성적인 취향과 간행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재판은 중대범죄였던 남세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보통과 파워크 모두 부분적인 해도 상충되는 의학적인 증거 덕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80에서 90년대의 동성애자가 인간의 한 유형이라는 사고가 생겨났으며 사고가 종종 젠더적인 용어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은행은 남성의 몸에 여성의 영혼을 가지고 드는 사랑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렸고 자신을 보통과는 다른 의미에서 여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영국 작가 에드워드 가펜드와 조 에딩턴 시먼즈도 이 용어를 받아들여서 사용했다. 은행은 의학계보다도 문학에서 동성관계를 이해하는 보다 대중적인 표현이지만 여성화된 정신이라는 관념만큼은 이내 확고히 자리잡았다. 의학과학에서 동성만남을 기본적인 이성만남과 대조하여 정의했다. 하지만 병리적인 섹슈얼리티는 이 새로운 의학적인 견해에도 자칭 메리엔서들이 소호에 모여드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 음란물이라는 유쾌한 도락이 확산하는 것도 1881년에 출간된 최초의 동성애 소설 오스카 와일드도 1890년에 한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이른바 제이크 파울이라는 젊은 매춘부의 회상을 토대로 쓰여졌다고 추정되며 개머후신가다 이런 것들을 광고법을 찾는 재미가 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많은 게이 남성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다. 빅토르 시대 후반에 가장 유명했던 의학서적은 아마도 독일의 정신의학자 이르트 폰 그라프트 에빙이 쓴 광기와 성일 것이다. 이 책에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이란 용어가 처음 소개되었다. 그라프트 에빙은 마조히스트가 거의 항상 남성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사회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은 이것에서 복종적이라는 관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복종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폭력과 복종이 자연스러운 젠더적인 속성이라는 관점을 오랫동안에 여파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로 간주했다.
영국만 하더라도 인간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법적으로 강간으로 인정된 것은 1991년부터였다. 그런데 강기와 성 핵심 주제는 사진과 모여 조희정이 아니라 동성애였다. 일부 독자들은 크로프트 에빙의 책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다며 크로프트 에빙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온 불행한 남성 동의자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점차 궁금하고 그들을 동정하게 되었다. 20세기 전반의 50년 동안에 크로프트 에빙과 그 동시대인들의 이론을 계승한 정신을 하기 정성적인 것을 정의하는 데 여전히 정신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고정관념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서 동성애가 신경증과 결과라는 가정에 기초하여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군지원자 사전 적격 심사가 실시되었다. 발견된 것을 부인하거나 이발소로 이런 경력이 있다면 여성스러운 몸짓을 보이는 경우라면 입지해가 거부될 수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회는 소위 정상적이었던 과거로 회귀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였고 그런 욕망은 전쟁 이전의 젠더 역할을 중시하던 태도와 가족 가치에 부합할 철저할 정도의 보수적인 문화로 나타났다. 동성애가 젠더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관념 또한 계속해서 통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게이 남성은 여성적이고 레즈비언 여성은 사내 같다는 생각이 사회 통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런 다시 이분법적으로 섹슈얼리티와 젠더 모델이 강화되었다. 성의 스펙트럼. 1951년 12월의 어느 날에 앨리스는 폐진과 등기소에서 서른살의 작가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리스 리스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이라는 앨리스의 동생 루이와 리스의 친구들인 이블린과 시빌 브로큰이었다. 결혼 필요도 없었다. 이리스는 인기가 많았지만 새신랑 히브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와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리스는 그는 오후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연 파티에 히브록이 늦게 와도 좋다고 너그럽게 그러게 했다. 히브록이 불편해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부부는 파리로 여행을 떠났다. 히브록은 부인이 된 이리스에 대해서 결혼이 그녀를 황홀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자유를 안겨주었다고 기록했다. 한두 해가 지나서 이리스가 자신의 친구 클리어에게 느끼는 감정을 해브록에게 편지로 전달한 것을 보면 확실히 충분한 자유로웠던 것 같다. 후일의 해브록은 그 고백이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당신은 탁월한 성도처적인 기질에 대해서 조금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음에도 그는 이리스에게 당신이 클리어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라고 했다. 이리스 부부는 대외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동성애는 히브록의 첫 연구 주제가 되었다. 히브록 앨리스는 성권위자가 되었다. 히브록은 자신의 친한 여자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매우 재미있어 했다고 회상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쪽 방면으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서 1908년에 이 조용하고 나서기를 꺼렸던 의사이자 철학자 예술가이자 우생학자였던 히브록은 6건의 분량의 것을 표현했다. 히브록은 매우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성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그의 관심은 성의 병리적인 법적인 충격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과는 괴리가 컸다. 여성 동의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히브록의 저서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랑의 도덕적인 중요성,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타고난 본성의 일부라는 가정은 헤브록의 연구를 관통하는 초지였다. 성의 역전에서 헤브록은 크라프트 에빙이 동성애자를 병적인 도척자로 취급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을 이상적이고 문명화된 인간이자 강한 도덕관념과 엄청난 자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묘사했다. 헤브록이 집필 작업을 이어갔던 20세기 초반은 정상적인 섹슈얼리티 개념과 관련해 브레이트의 영향력 또한 지대한 시기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브로이트의 모델은 발달 단계의 기초에 따라서 자유처럼 동성애도 성적 발달을 한 단계에 있으며 또 다른 모든 성적인 행동이 그렇듯이 정상적인 행위인 질 중심의 성애적인 성교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했다. 영화 킨제이 보고서에는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온다. 리엄 니슨이 연기한 얼브레드 킨제이와
히터 소스 가드가 연기한 친킨지의 동료 클라이 씨는 마틴은 성인되고 수지 여행 중에서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마틴은 킨지에게 묻는다. 내 생각에 나는 3 정도인 것 같은데 전에는 이때 킨지는 신중하게 대답한다. 인생 절차를 돌이켜보면 1 또는 2였던 것 같아. 마틴이 다그치는 듯이 묻는다. 그럼 지금은 아마도 3, 너 등등. 1935년 63년까지 과거의 권총학자였던 킨지와 그의 성조사연구소 동료들은 엄청난 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성 이력 자료들을 수집했다. 킨지의 그 동료들은 통념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다르게 여겨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인한 성은 피부가 곱고 나그나그하게 행동하며 목소리 톤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아울러 예술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이 불안정하며 예술 일반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킨지는 세상을 향과 염소, 즉 성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범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 라는 거네요. 페니와 스텔라에서 리들 킨지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동성고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누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0년대에 닥터 엑스는 그가 살았던 인구 3만 명의 작은 마을에서 대략 120명의 아줌마들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고 자신이 그렇게 만난 아줌마들만 계산해도 수천 명은 적게 된다고 크라우트에게 빙에게 말했다. 가수이자 배우였던 베라제 흘룸은 1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가난세였던 헤르미온 불의 우드 부인과 또 일대에서 입양한 뒤로는 아이들과 함께 영역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특권 계급이라는 사회적인 배경은 자주 상당한 보호막 역할을 했다. 하지만 놀라게도 리들 킨지의 조사결과에 있어 성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불행하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의 수가 동성상대자의 경험으로 고민하는 사람에서 봐도 훨씬 더 많았다. 성적 정성성에 관해서는 여성에게 특히 가혹한 판단 기준들이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